그건 죄송한데요.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런 거죠.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이번엔 그냥 믿고 좀 놔주세요.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? 공부까지 때려치고 온 기집애를. 결혼한 딸이 힘들고 속상해서 좀 싫어온 거야. 엄마는 아빠하고 싸워서 외갓집 간 적 한 번도 없어요? 없어. 있어. 여보. 아, 솔직해야죠. 어떻게 자식 둘 있는 게 남 열 있는 것보다 더 속을 썩여. 그것도 아주 번갈아가면서. 한달 안에 해결할게.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모른 척 해줘. 한 달이나? 어머나, 한 달씩이나. 아, 몰라, 아저씨. 현애! 아, 현애! 어이, 어디 간 거야? 이거 전화도 안 받고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예. 아, 여기 사장님 어딜 가신 겁니까? 자리에도 안 붙어있고 통 얼굴 보기가 힘드니. 아니, 본사 들어간다고 나가셨는데요? 그래요? 뭔 일인지 매일 나가시던데요? 수진 씨, 통합 매장에 쓸 와이드 컬러 체크 잘했어요? 네, 어제 미리 해놨어요. 신제품 포스터는 어떻게 돼가요? 네,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샘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. 이 대리, 백화점 갔다가 오후에 약속 있어요? 쿠폰하고 홍보물 확인만 하면 됩니다. 그럼 잘 됐네. 그냥 들어올 거 없이 나 대신 미팅해 좀 가줘요. 아, 중요한 약속인데 급한 다른 일이 생겨서. 네. 라이센스 때문에 온 중요한 인물이니까 대신 안내 좀 잘해줘요. 네, 알겠습니다. 정말이에요? 장 부장이 만나자고 했다고요? 당연히 시간 되죠. 어디서요? 거기서 그 전에 약속 있었나 봐요. 암튼 찬밥 더운밥 가릴 거 없으니까 무조건 굴러 가요. 알았어요. 아싸, 됐다. 놓치면 후회할 사람이에요. 잘해봐요. 아, 그럼 뭐야? 새언니가 보낸 거예요? 새언니라뇨? 아, 네. 우리 팀장님하고 아는 사이예요? 에, 저 새언니. 새언니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뜻 맞죠? 네, 아마 그럴걸요? 우리 큰오빠 부인. 아, 진짜 어이가 없어서. 또 뭐? 아니, 또 뭐가 있어요? 뭐가요? 아니, 거짓말한 거 또 뭐 있냐고요? 아, 참. 이왕 할 거면 그냥 한 번에 하지 그래요? 사람 여러 번 놀래키지 말고. 아니, 그게 뭐 그냥 말 안 한 거지 뭐 거짓말한 거예요. 사람 제일 취급하지 마요. 참, 편리하기도 하네. 감사합니다. 와인 한잔 할래요? 아, 나 당분간 술 안 마시기로 했습니다. 아,
술만 마시면 연속 실수라서요. 그러시던가요. 근데 갑자기 또 위경련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? 겁도 없이. 그냥 마시다가 확 정신 잃었으면 아주 좋겠네요. 그럼 회사 안 가도 되잖아요. 남의 얘기 신경 좀 끊어요. 네? 술도 좀 끊고. 아, 이렇게 위로해주는 친구도 있는데. 친구요? 내가 세언니한테 얘기 잘 해줄게요. 네? 뭐 어쨌든 세언니가 상사니까 말하기 곤란할 거 아니에요. 지금 나 거절한 거잖아요. 아, 그게 그렇게 되나요? 걱정 마요. 내가 세언니한테 친구 됐다고 얘기해줄게요. 뭐 나쁘지 않네요. 왜 그러세요? 아니다. 현우야, 밥 먹자. 현우야. 가계부 넘긴 게 그렇게 좋으신가? 글씨 한번 해봐요. 아니에요. 난 못해요. 생각보다 쉬워요. 이게 스트레스 푸는데 최고거든요. 그럼 웃지 마요. 알았어요. 운명의 신에게 맡겨야겠죠? 아니 도희 소개팅 시켜준 거야 그럼? 어머님이 특별히 부탁까지 하셨는데 며느리 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? 수고했어. 뭐 수고씩이나. 자기야 고마워. 아 왜 그래요? 어머님 마음 복잡하신데 한 가지 짐이라도 덜어드려야죠. 그래. 당신의 그런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다고.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이혼은 없어야 할 텐데. 아휴, 그러게. 하지만 어머니한테 더는 강요 못해, 난. 그치만 어머님 아버님 이혼하면 자기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닌가? 뭐 본인 이혼도 아닌데 뭘. 우리 산책 나갈래요? 혹시 누가 야구 잘하냐고 물어보면 완전 잘한다 그래요. 처음이라 그래요. 암튼 오늘 도움이 됐어요. 그랬으면 다행이고요. 나 세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친구도 생기고. 친구라. 뭐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. 뭐 아깐 친구하자 그랬잖아요. 힘들 때 말해요. 얘기 들어주는 건 언제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. 충고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. 그래요.